여기 6번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. 학교 생활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휴대폰 없는 어머니들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어머니들은 세상으로부터 뭐 하고 싶은 어머니들 있다? 도피하고 싶은 어머니들 있습니다.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. 아이 저기 송쌤의 아름다운 소대도 거기 나와 있는데 맨날 놀터 아닐 땐 학교를 안 나온 거야.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휴대폰이 없대. 그래서 집전화로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. 집전화로 어머니 애가 토요일에 학교를 안 나왔는데 착각했나 싶어서 전화했어요. 그랬더니 느닷없이 전화기도 안 가진 것 같은데 야! 니네 담임이야! 너 왜 학교를 가? 이랬다. 엄마. 그랬더니 애는 뭐라고 그러냐? 알았어, 간다 그래! 아, 이, 그럴 때 선생님은 어떤 마음 드릴까요? 이 사람들이 담임을 개무시하네? 그런 생각 드실까요? 저는 그 두 아이, 두 엄마 모자 사이에서 진한 우울을 느껴요. 아, 이 집안이 큰 위기에.